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참 제가 일본 힙합은 항상 장점을 얘기할 때 너무나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서 좋아. 한국 힙합도 뭔가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획일적인 스타일들이 많다는 게 좀 아쉽죠. 물론 한국 래퍼들이 어떤 랩핑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음악 이라는 걸 보면 너무 획일적인 게 많아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일본 힙합을 제가 이렇게 자주 언급하고 영상을 만들 때마다 와, 일본 힙합은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음악들이 많다라는 게 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언급해볼 래퍼도 정말 오랜만에 언급을 해보는데, 이분이 피처링으로 참여한 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언급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아클로가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가져왔어요. 221이라는 뮤직비디오고 피처링에 존을 데리고 왔습니다. 야, 존도 제가 오랜만에 언급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영상이 아마 존의 No Pain No Gain 나왔을 때였을 텐데, 저 아직도 그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부 다 자기만의 개성들을 확고하게 갖춘 래퍼들이라서 좋아하죠. 그리고 아클로 같은 경우는 저는 코어와 함께 좀 일본 힙합의 새로운 뉴 웨이브를 갖고 온 장본인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아클로의 음악적인 색깔이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Different Man 같은 곡도 전 되게 신선하고 아직도 즐겨 듣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영상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왠지 존의 No Pain No Gain 뮤직비디오의 감독과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장면 하나하나를 굉장히 느와르 영화처럼 슬로우를 걸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들이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퍼포머가 이렇게 뮤직비디오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사물, 어떠한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카메라를 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전 이거 보고 와, 좀 제가 일반적으로 봤던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에 봤던 어떤 카메라 구도랑은 좀 뭔가 다르다,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뮤직비디오의 개념을 넘어서 무슨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아클로의 221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연출자가 같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돼요. 그리고 비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래퍼 두 명이 협업해서 그런지 와, 이건 너무 좋더라고. 안 그래도 저는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의 뷰스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래퍼들의 뮤직비디오 뷰스 중에 빠르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클로와 존이 함께한 221입니다. 야, 켈레스 게렌투.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존의 플로우를 들을 때 늑대 같아. 낮게 깔리면서 저돌적인 그게 너무 좋아. Money power respect. 이 초반에 나오는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인 분이 지금 가라오케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신선했어요. 랩가. 아. 와. 가사가 그런 거겠죠? 뭔가 돈과 힘에 의해서 이 랩 게임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뭔가 비판적 사고? 저렇게 식당에서 아클로가 식사를 하는 장면 자체도 뭔가 연출을 무슨 영화같이 만들었어.
와. 댄스 올드스쿨 보여주듯이 일본 힙합만의 그 독특한 그게 있어. 솔직히 벤스에서 벤스 올드스쿨이라는 신발 자체가 굉장히 아이코닉한 신발이긴 하지만 한국 패션은 해외 트렌드를 굉장히 유행을 민감하게 빨리빨리 타고 거기에 휩쓸려가는 경향이 있는지라 뭔가 벤스라는 신발 자체를 사람들이 유행이 끝났다고 잘 안 신는 경향도 있는데 일본은 스트릿 패션을 보면 아직도 반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집에 반스 올드스쿨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직 뜯지도 않은 새 신발도 몇 켤레나 더 있다고. 이거 Rap boys, rap boys, what you wanna do? Bad boys, bad boys, what you wanna do? What you wanna do? What they come for you? 하는 그 가사 있잖아요. 그거를 재치 있게 인용한 것 같아. 아, 지금 뭔가 유튜버들이 사용할 것 같은 조명에다가 그 존이 랩하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지 않을까? 힙합의 본질을 건들지 않고 요즘은 래퍼들이 뭔가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오타니. 오타니는 고트죠 이미? 그런 거 같아. 이게 자동 번역된 한국어 가사라서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 시스템이 자유롭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가고 있고 래퍼들은 자기 겉모습에만 아웃핏에만 치중하는 것 같고 뭔가 자율성이 없어진 힙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비판하는 거 아닐까? 자세한 뜻은 모르겠어요. 가사가 은근히 심오해. 아, 오, 이 물 흐르는 듯한. 아, 이 재치 있는 플로우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CD를 언급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단어 워딩 하나하나가 요즘의 음악적인 트렌드보다는 올드스쿨 바이브를 좀 더 지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지. 일본 힙합은 생각보다 미국 힙합의 트렌디한 무드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자생적으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아직도 자기들만의 고유의 것을 지켜나가는 래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 보면 특색 있고 되게 재밌어 보여. 아, 진짜 영상 너무 잘 찍었다. 뭔가 이런 일본의 평범한 거리의 정취도 느껴지면서 곡이 딱 처음에 시작될 때 아클로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뭔가 음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된장국 하나에도 뭔가 그 특유의 바이브가 느껴져서 와 너무 좋더라고. 진짜 사물을 굉장히 근접하게 잡으면서 그 안에서 기존의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바이브들을 잡는 것 같아. 가령 예를 들면 요즘 힙합 뮤직비디오라고 칩시다. 우리는 그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 뭐 내 손목에 롤렉스 하면서 뭐 래퍼들이 이렇게 막 시계를 순간순간 보여준다라든가 아니면 뭐 슈퍼카를 타는 모습들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탁 보여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아클로의 뮤직비디오는 오히려 그런 데 포커싱을 주지 않고 인물 하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카메라가 잡는 것 같은, 사물 하나를 굉장히 진득하게 잡아 카메라가 잡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떤 이런 마을의 도시의 정취 이런 것도 느끼게 하면서, 그리고 아까 존의 벌스가 시작될 때 댄스 올드스쿨을 이렇게 카메라가 탁 진하게 잡는 장면 있잖아요. 저 이런 것들이 되게 하나하나가 너무 좋았어. 그냥 저도 댄스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 전인가? 시바유키상도 팀 도모다치 라이브 공연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누가 직캠 영상을 올린 걸 봤는데 댄스 올드스쿨을 신고 퍼포먼스를 하더라고. 아, 난 그런 게 좀 멋인 것 같아. 이 곡 자체는 제가 일본어 가사를 구글의 자동 번역 시스템으로 봐서 무슨 내용인지 깊이 있게 모르지만 뭔가 일본 안의 랩 게임에서도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요즘 힙합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또 누군가는 비판적 사고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또 그런 게 있어야 랩 게임이 좀 더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오하지만 또
또 나름의 철학적인 가사들 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좋았고, 존의 그 늑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플로우도 너무 좋고, 아클로의 아주 그 유연하면서 물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예, 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플로우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래퍼들이 이렇게 딱 모이니까 와, 플로우 듣는 재미가 너무 있어.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